안녕하세요. 사도신경 영어를 살펴볼 수 있다 하는데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짧게 만들어서 그렇게 1강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도신경은 The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더를 D라고 읽은 이유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D라고 읽습니다. 사도는 아포슬인데요. 이 T는 무음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아포슬. 자, 스가 붙은 거는 S가 복수형으로 만들 때 쓰죠. 그래서 아포슬, 사도들. 근데 자, 여기 어포스트로피처음은 뭐냐면요. 어포스트로피 S는 뭐뭐의라는 소유격을 말해요. 그런데 S를 이렇게 또 붙이면은 사도들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S가 두번 붙이잖아요. 그래서 S를 복수형일 때는 S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만 남은 거죠. 그래서 The Apostles 하면 사도들의라는 뜻입니다. 자, Creed는 바로 신조, 신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Apostles Creed. 다시 한번요. The Apostles Creed. 자, 같이 이제 우리 한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럴 땐 in을 이렇게 씁니다.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the Father Almighty. 자, Almighty는 전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순서를 먼저 보시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내용이 보시면 또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죠. 전능하신 바로 올마이티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코마 찍어서 바로 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메이크 of heaven and earth. 자, make는 만들다인데, maker 있으면 이게 바로 만든 분, 창조주를 말하죠. 그래서 만드신 분입니다. of heaven. 자, heaven은 하늘이죠.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다 말합니다. 하늘과 and earth. Earth는 지구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make of heaven and earth. 다시요. Make of heaven and earth. 자, 그래서 여기 God,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먼저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자, 한글을 지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네,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외우시고 첫 번째 우리 이 줄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